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만큼 주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나름의 납득도 되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남친의 전 부인이 끓여서 가져온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는데요. 이런 미친 맛이 완전 개쩔어서 패배한 느낌이야.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남친이 자기 전 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친이 예전에 이혼한 자기 전 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이 남자가 돌싱이라는 건 저도 처음부터 알고 만났는데, 그러니 당연히 전 부인이 있다는 것도 알죠? 예,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거, 이거는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빡치는 건, 뭐 이게 나 몰래 만났다든지, 다시 정분이 나서 뭐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개빡치는 일이지. 그냥, 전처가 옛날에 만들어주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연락을 했다 이거예요. 이 뭐야?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게이 소리를 듣고 그 남친의 전처 그 여자가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그걸 또 들고 와가지고 남친 집문 앞에다 놓고 간 거예요. 이거 믿겨집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더 알아봤는데 이두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톡으로 연락, 찌개 배달해주고 가고 끝이에요. 하지만 여친인 제 입장에선 뭐두 사람이 만났든 안 만났든 당연히 개 그지 같고 개빡치는 건 맞잖아요. 혹시 이걸 빌미로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김치찌개는 일종의 트릭 아닌가? 이러면서 되게 따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라고. 그런데 남친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야. 일단 자기도 이걸 좀 먹어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될 거라니까? 이딴 소리를 하길래 그까짓 김치찌개 다 거기서 거기지. 집까짓 게 맛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어? 그게 뭔데 이 지랄이냐? 이러면서 일단은 밥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와 이런 님이라. 나그 자리에서 밥두 공기 처먹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 진짜 이거 먹자마자 속으로 깜짝 놀랐잖아. 평소 제가 밥을 반 공기 정도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두 공기나 먹었어요. 그것도 참은 거야. 존심 상해서. 농담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 한 20배는 더 맛있었는데, 나 살면서 이런 김치찌개 처음 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어머니가 무슨 요리 연구가 그런 거라고 해요. 배웠나 봐.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더 짜증난다 이거지. 비록 내가 그때 먹을 때 얼굴은 썩었지만 밥을 두 공기씩이나 처먹고 있으니까 이 망할 인간이 거기다 대고 눈치도 없게. 히히, 그 봐, 자기야. 엄청 맛있지. 장난 아니지. 내가 괜히 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거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자기만 괜찮으면 나중에 또 만들어 준다는데. 이러고 실실 웃고 자빠진 남친 얼굴을 바라보는데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게 또 맛이 너무 개쩌는 거야. 이거 역시 사실이니까 부정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걸 인정해버리면 나만 등신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내가 너무 미워요. 물론 이거 말고 톡 주고받은 다른 내용들 보면 그냥 김치찌개 이야기가 끝이고 둘이 저 몰래 만난 적도 없고 그외 다른 톡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깨끗해. 사실 이 남자가 그래요. 평소에 요만큼도 의심을 할수 있을 만한 정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이거죠. 참으면서 김치찌개를 계속 얻어먹어야 하는 건가? 사실 그래요. 김치찌개가 이 정도면 된장찌개는 어떨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망할 김치찌개에 소주가 땡겨가지고 술도 몇잔 마셨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빡치고 그러면서 그 여자 혹시 이거 일부러 노린 건가 싶기도 하고 뭐랄까 패배감? 여하튼 지금 내 거지 같은 기분을 잘 표현 못하겠어요. 이건 뭘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남자는 자기 첫사랑이랑 또 처음으로 몸을 섞은 여자,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라고 하더니 그게 진짜였구만. 2번. 진짜 맛이 졸라게 좋았나 보다. 글 여기저기에 쓰니 엄청난 그 뭐야, 분노와 혼돈스러움,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대단해. 3번. 아니, 이거는 남자한테 미친 건가, 아니면 찌개한테 미친 건가? 4번. 나도 내 전남친 음식 딱 이거 하나만 못 잊고 있는데 뭔가 공감이 되긴 해요. 5번.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 엄청난 분노까지 다 가라앉히는 걸까? 그 김치 레시피 진짜 궁금하다. 끌끌끌끌끌. 대댓글. 김치찌개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김치 맛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레시피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내 생각인데 저거 분명 이 남자 전 장모님 김치다. 이게 요리 연구가인 장모님이 만든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2번. 이혼한 전처한테 김치찌개 만들어 달라는 놈도 그렇고, 그걸 또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해주는 여자도 그렇고, 또 그게 맛있다고 밥이랑 소주 오지게 처먹은 것도 그렇고, 셋다 정상이 아니야. 니들 다 미친 것 같아. 6번. 그전 부인한테 김치찌개 레시피만 받고, 당장 헤어져!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마른 오징어를 보니까 전 남친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대판 싸우고 헤어진 전 남친.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고, 키도 작고, 돈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못 보는 그 인간이 딱 하나 오지게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마른 오징어를 기가 막히게 굽는다는 거죠. 평소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주변에. 그럼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마른 오징어가 다 거기서 거기지. 특별하긴 개뿔 염병. 울릉도산 마른 오징어는 뭘 해도 그냥 무조건 맛있는 법이야! 등등등.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절대. 이 남자가 구우면, 그게 중국산 싸구려 마른 오징어라 해도, 울릉도산 마른 오징어 귀싸대기를 쳐 날려버린단 말이야. 적당히 쫄깃하고 구수하고 짭짤하고 달큰하고.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냥 먹어봐야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오징어를 찍어 먹는 소스도 특별했는데, 그냥 보면은 뭐 마요네즈랑 대충 청양고추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 비주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먹어보잖아? 절대 손을 멈출 수 없는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 이거지. 아, 이런 씨댕.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사활 타게 됐다고. 오징어 오지게 씹다가 자다 깨서 맥주 한잔 하려고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꺼내서 멍하니 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자식이 그리워요. 이 나쁜 새끼. 아니야. 그냥 평소 오징어 먹을 때마다 그 너부대대한 얼굴로 순박하게 웃던 미소가 자꾸 생각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 걸까? 아니면 네가 구워주는 오징어를 좋아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너는 그냥 오징어였던 걸까? 너무 그립다. 그때 그 오징어. 그 오징어를 사랑했던 나, 그리고 이런 내 사각턱도 이쁘다고 해줬던 너, 오직 나만의 오징어였던 너, 그리고 오징어 지킴이였던 나. 여기서 술더 취하면 톡이라도 날릴까봐 겁나네. 안 되겠다. 술 처먹고 잔이 금지라고 냉장고에 써붙여놔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자식 짜장면도 오지게 잘 비볐던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비비잖아? 그럼 겉도는 짜장이 하나도 없었어. 물론 이게 맛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그냥 그 자체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예전에 1박 2일에서 은지원 씨가 밥을 비비고 있는 강호동 씨를 보면서 어이씨 진짜 신기하다. 이거 분명 다 같은 비빔밥인데 호동이 형이 비비는 걸 보면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단 말이지? 딱 이거 말이야. 여하튼 당분간 짜장 금지. 댓글 1번. 개 웃기네. 끌끌. 쓰니랑 술 마시면 엄청 웃기겠다. 끌끌끌끌끌. 2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쓰니가 먼저 연락을 한번 해봐요.
꽁꽁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이거 절대 추근거리는 거 아니다. 나 정말 정말 미안한데, 너 혹시 괜찮다면, 예전처럼 나한테 오징어 한 마리만 구워주면 안 될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워도 그때 네가 해줬던 그 맛이 안 나. 아니면 혹시 방법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네가 허락만 한다면 내가 너희 집으로 울릉도산 오징어 좋은 거 지금 당장 택배로 보내줄게. 부탁 좀 하자. 거기서 반은 네가 먹고 반은 구운 뒤에 네집문 앞에 두면 연락 주면 내가 알아서 가져갈게. 이거 방금 앞사연 김치찌개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이거? 3번. 겉도는 짜장이 하나도 없었다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뭔지 알것 같다. 4번. 그 된장찌개 때문에 바람난 회장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런 게 없던데.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5번. 근데 이게요, 만약 웃을 건 아닌 게, 음식의 힘이라는 게 진짜 강하긴 해. 요리를 잘하는 남녀들, 인기 많은 것도 그렇고, 또 캠핑장에서 고기 오지게 잘 굽는 남자들, 너무 환상이야. 쩔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거랑 이제 그 뭐지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네요. 어릴 때 물론 이거는 뭐 여자 남자 문제는 아닙니다. 어릴 때한뭐 7살 8살 이때 그 저희 어머니가 꽁꽁아 외갓집에 가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외갓집을 가면 왜냐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물었는가 그랬을까? 외갓집 가는 게왜 그렇게 좋냐 이게 물으면. 거기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이게 막 무슨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날에만 보통 가잖아요. 가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푸짐하게 잔치 음식 같이 맛있게 많이 하잖아. 나는 어린 마음에 맨날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 사람들도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외갓집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진짜일까요? 감사합니다.